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집 경제대책 보험365 진행의 맹경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들과 저희 보험365 전문가분들만의 노하우가 담긴 보험 꿀팁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이 시간 주목해보시면서 내 상황에 딱 맞는 보험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험 관련 고민 있으시면요. 저에게 언제든지 24시간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2-638-39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간편하게 문자 상담 신청해 보세요.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서 가지고 계신 증권 사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저희 보험365 전문가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도움드리니까요.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우리집 경제조치 보험365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조석훈 전문가와 김희환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자, 우리 부모님께 어떤 선물 드릴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플랜들 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두 분 전문가분들 각오 듣고 네,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석훈 대표님. 네, 지금 우리 상승장이든 횡보장에서든 내 주식만은 이상하게 파란색이에요. 근데 이런 하락장은 더 오히려 파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험 저희 보험방송을 봐주신 시청자분들의 보험자산만은 꼭 빨간색으로 만들어드려서 보험자산만은 꼭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방송을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희환 전문가님은요? 예, 제가 오늘 방송국 오면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온 세상이 막 초록초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분 좋았고 오늘 특히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저희 보험365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효도 플랜이라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유익한 시간 되실 겁니다. 네, 오늘도 실속 있는 정보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보험과 관련해서 저희 전문가분들의 도움 필요하시면요. 여러 방법으로 저희 방송에 참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집 경제조치 보험365의 맹경선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저희 보험365의 보험 상담 세 가지 방법, 저 맹경선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02-2638-3999번 누르시고 무료 보험 상담 OK. 두 번째, 문자 1668-2838 누르고 증권 사진 첨부하여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OK. 세 번째, 팍스 경제TV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진행 후 보험365 메뉴에 들어가 사연 남겨주시면 OK.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들 저희 보험365 전문가분들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면요. 아래 번호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오늘도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동안 또 여러분의 보험 고민들 명쾌하게 시원하게 해결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시청자 사연을 바탕으로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희안 전문가님, 우리 사연자분의 보험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이제 부부의 리모델링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표에 보시면은 55세 남편분과 53세 아내분에 대한 보험이고 두 분의 보험료가 약 70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죠. 67만 8천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보험 같은 경우는 S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CI 보험, 그리고 아내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S생명에 지금 다니고 있는 보험 판매인을 통해서 두 분 다 가입을 하셨고요.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이 보험 판매인이 이 보험 하나로 실손부터 해서 보장 관련된 그리고 연금까지 모든 게 충족이 가능하다라고 하여서 가입을 하였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가입을 했고 납입기간은 20년에 그리고 사망보험이다 보니까 종신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진단비 관련해서는 80세 만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월납보험료는 약 40만 원에 가까운
39만 원을 납입을 하셨고요. 이 보험을 20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된다면 약 1억 원에 가까운 9,4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 거죠. 하지만은 현재 남아있는 내야 될 보험료가 약 8천만 원에 가까운 7,800만 원이 남아있고요. 또한 아내분도 동일합니다. S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CI 보험. 월납 보험료는 약 30만 원에 가까운 28만 6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험을 20년 동안 납입을 한다 하면은 7천만 원에 가까운 6,800만 원을 납입을 해야 되죠. 향후 납입 보험료가 약 6천만 원에 가까운 5,7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보험은 장기간 동안 납입을 하기 때문에 특히 월납 보험료가 적게 나간다 해서 총 납입 보험료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총 납입 보험료는 약 1억 6천만 원이죠. 정말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험을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보장 자산에서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1억 6천에 가까운 16%인 2,643만 원만 지금 현재 납입을 하시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납입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남았냐? 약 1억 3천만 원을 더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은 50대 부부시고요. 이 두 분이서 보험을 한 건씩 준비하신 상태였습니다. 자, 보험을 보니까요. 두 분 모두 CI 보험에 가입을 하셨네요. 두 분의 월 납입 보험료가 7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게다가 향후 1억 원 이상이라는 큰 돈을 더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보험료도 문제지만 가입한 보험의 자세한 보장 내용을 먼저 또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꼼꼼한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계속해서 아래 번호 02-2638-3999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사연자 두 분이 가입하신 보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김희아 전문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 가계소득 중에 지출 내역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이 보험료가 약 15%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보험료 지출이 15%면은 굉장히 많은 수준이고요. 한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2%에서 15%가 적정합니다. 하지만 두 분 비율로 봤을 때에는 약 10% 내외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한 70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변액 CI 보험이다 보니까는 가입 금액 및 보장 범위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CI 보험이라고 하면은 일반 손해보험사의 상품보다도 보장 범위가 좁은 부분이고요. 또한 보험료는 선지급 관련해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일반 종신보험보다도 약 20%가 더욱더 비싼 보험입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비싼 반면에 진단비가 모두 3년 갱신형.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가장 유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진단비입니다. 우리 진단비는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3대 진단비라고 불리는 암과 뇌질환, 심장질환.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이 가입한 이 CI 보험에 특히 2대 진단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은 보상을 안 하고요.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그것도 중대한 뇌출혈,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을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뇌질환에서 우리 CI 보험 중대한 뇌출혈은 일반 뇌출혈과 뇌졸중의 다른 점이 바로 25%의 장애가 남아 있어야지 바로 보험금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년 갱신형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만약 갱신형을 선택을 하실 때에는 장기 갱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3년 갱신형은 보험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은 우리 보험이 만기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아까 80세 만기였습니다. 그러면은 80세까지 이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점은 뭐냐? 바로 보험료의 상승이 계속 일어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진단비 관련해서는 갱신형을 선택을 하실 때는 장기갱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특히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모든 걸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만능 보험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보장성 관련해서 우리가 암이나 다쳤을 때 이런 사고 관련해서 보장을 받는 거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절대 저축이 될 수 없고요. 노후연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뒷장에서 보시면은 금융감독원이라는 우리 금융회사의 상급기관에서 얘기한 자료입니다. 종신보험에 보험료 추가 납입 기능이 있으나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 또는 연금보험, 종신보험이 유리 이렇게 돼 있는데 노라고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시작점이 다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축을 드는 상품이 있고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은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사업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특히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 약 한 20% 이상의 사업비를 차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년 동안의 사업비를 차감을 합니다. 그러면 저축을 10만원짜리 가입한 분과 보험 10만원짜리 가입한 분을 얘기를 한다 하면은 바로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 저축 비율은 8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7년 동안의 사업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바로 보험은 저축이 될 수 없고 연금 전환이 가능한다 한들 연금으로 시작한 상품과 수익률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험을 준비할 때는 순수 보장성으로 우리 진단이나 다쳤을 때 상해로 보상받는 부분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무해지와 저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여긴 종신보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도 포함이 됩니다.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보험 상품이 많죠. 암, 치매, 뭐 이대진단, 수술비, 운전자 보험 다 포함이 되고요. 요즘 보험사들은 바로 이 무해지 상품에 주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해지 상품은 월납보험료를 일반 보험보다도 약 20%에서 30% 할인을 해드리는 대신 납입하는 기간에 해지를 하면 해지한 금액이 일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 보험은 해지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무해지 상품과 저해지 상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의 보험 역시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입 금액과 보장 범위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보험은 목적에 맞게,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보셔야 하는데 한 가지 보험만 준비를 하시면서 만능 보험으로 착각하신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문제가 있는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요. 꼭 저희 보험365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보세요. 아래 번호 02-2638-3999번 연락 주시면요. 또 명쾌하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의 보험 어떻게 리모델링 되는지 바로 그 결과 살펴볼게요. 김희애 전문가님. 네. 일단은 기존의 변액 유니버셜 CI 보험은 정리를 하셨습니다. 왜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 리모델링에 있는데 실손 같은 경우 작년부터 단독으로 실손만 가입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55세 남성분들 같은 경우 3만 원이 안 됩니다. 2만 8천 원 정도 수준이고 여성분들 53세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2만 7천 원. 그래서 보장 금액의 실손은 모든 보험사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5천에 25만원, 5만원 이거고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통원 관련해서 조금 가입 금액이 적습니다. 20만원 대신 약제비가 10만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손은 우리가 약을 타서 보상받는 것보다 통원으로 더욱더 많이 보상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손해보험사 중 가장 보험료 저렴한 회사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암보험 같은 경우도 남편분 같은 경우는 55세기 때문에 장기 갱신형인 20년 갱신형으로 약 한 3만 1천 원대로 하지만 암진단비가 3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내분 같은 경우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치매보험을 뺀 나머지 보험은 다 여성분들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3만 1천 원대 동일하게 암진단비 3천만 원 보상이 가능하고요. 또한 우리 이대진단, CI보험이 특히 이대진단에 취약하고 보장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로 선택을 하면서 이대진단의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각각 2천만 원을 들어가고요. 또한 수술비는 우리가 다빈도 질환 관련된 수술 관련해서 400만 원에 그래서 남편분 같은 경우는 8만 4천 원, 우리 아내분 같은 경우 7만 원 조금 안 되는 6만 9천 원 그리고 작년부터 이 보험 관련해서 특히 치매보험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도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면서 우리 남편분 5만원 안 되는 4만 8천원, 아내분 3만 1천원으로 치매보험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16개의 회사가 정도 됩니다. 보장 범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치매보험 준비할 때 이 바로 이 보험료를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16개의 회사를 보험료를 다 알아보기에는 조금 힘드시기 때문에 이 경증에 관련해서 이제 생명보험사는 조금 보상하지만은 중증 관련된 보상 금액은 더욱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경제적 여건에 맞춰서 치매보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70만 원에 가까운 67만 8천 원에서 약 절반 수준인 35만 원대로 리모델링을 조정을 했고요. 우리 보험은 총 납입 보험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억 6천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8,500만 원 수준으로 월납에선 32만 원, 총 납입에선 7,700만 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CI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건강보험 관련해서 손해보험사로 준비를 하시면서 보험사들마다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보험 리모델링 결과 살펴봤습니다. 우선 부담이 컸던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자, 특히 총 납입 보험료 부분 정말 중요한데요. 8천만 원 가까이 절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장은 더 든든하게 또 보완이 됐는데요. 이렇게 꼼꼼한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계속해서 아래 번호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1638-39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간편하게 문자 상담 신청해 보세요.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증권 사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의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연자분의 리모델링 한 번 더 요약해 드릴게요. 김희한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납입하고 있던 보험료는 약 15%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약 7%대로 보험료를 조정을 하였고요. 그러면 부부 각각으로 봤을 때 보험료 비율은 약 한 3.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절대 앞서서 봤듯이 금감원 자료에서 저축이나 연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장성으로 준비한 보험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적립금 없이 순수 보장성, 우리가 보험 보실 때 합계보험료가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적립보험료가 나와 있을 건데 적립보험료 같은 경우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배소를 통해서 삭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I보험의 가장 단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보험료가 비싼 부분, 선지급으로 인해서 일반 종신보험보다도 약 20%가 비쌉니다. 그리고 보장도 또한 적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각 아까 리모델링 사례처럼 실손은 실손, 암은 암, 이대진단 다 구분해서 따로따로 준비를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사,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손해보험사가 한 1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8개 회사 비교를 통해서 보장 범위는 가장 늘리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보험료 저렴한 회사를 선택함으로써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부부의 리모델링 사례를 통하여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보험료 관련해서 가정들마다 보험료 수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력, 뭐 병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리모델링 결과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요, 앞선 내용에 내 보험이 해당이 된다, 혹은 내 보험도 한번 자세하게 체크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1638-3999번, 오늘도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핫한 플랜들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조석훈 전문가님. 네. 오늘이 바로 어버이날인데요. 네. 우리 부모님들께 선물해 드릴 수 있는 꼭 필요한 보험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IT 속담에 산 넘어 더 큰 산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40대, 50대, 60대를 암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삶을 살았더니만 이제는 70대 넘어서 치매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플랜들에 있어서 우리가 치매보험 또 마치 이게 어버이날 특판처럼 또 괜찮은 플랜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치매보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치매 환자 수가 또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통계청 보건복지부 자료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이유는 당연히 이제 평균 수명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수명에 있어서도 수명은 늘어나는데 뇌 건강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나오는 것처럼 2050년이 되면 거의 뭐 한 270만 넘는 치매 환자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치매 인구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치매 환자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뉴스에 또 많이 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가족이 치매를 앓으면서 간병을 도맡은 남은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또 굉장히 커요.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없이 오래 사는 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암과 치매보다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은퇴 자산을 모아서 치매 간병비를 위해서 우리가 은퇴 자산을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모은
은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치매 보험도 저렴하게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고요. 간병비가 이렇게 적지 않게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준비하시는 분은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그럼 누가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 다 자녀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은 우리 앵커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본인이 어떻게서라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치매 간병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치매 간병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드는데요. 매년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더욱더 이 보험의 필요성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알아볼 플랜 주목해 보시고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 02-1638-3999번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치매에도 기준이 따로 있어요. 네, 이 기준에 따라서 보상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조석근 네. 전문가님. 그래서 최근 나온 보험들,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한 7, 8년 하면서, 이 최근 나온 치매보험 말고는, 치매보험 쓰레기다.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제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표현을 쓰지 마라. 그 정도로 좋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기준이 있어서, 지금 노란색으로 보일 텐데, 이 경도 1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비가 주어지는 치매 보험들이 나왔어요. 뭐 이런 적 있죠. 우리가 리모컨 들고 리모컨 찾은 적. 그리고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은 적.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으나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1점이 되는데 이런 1점도 우리 이제 보건복지부라든가 국민건강보험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무소 가서 이런 점수를 받게 되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 드라마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 치매나 이런 알츠하이머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죠? 보통 이렇게 그렇죠. 서서히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치료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중증 3점이 돼야 기존 치매 보험들은 진단비를 받았는데 3점 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격한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1점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치매보험이 필수보험의 하나로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CDR 척도 1점이죠. 이 경도가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지장은 있으나 정상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해당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만나볼 플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분들과 상담 필요하시면요. 계속해서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1638-3999번 계속해서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증권사진 함께 첨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플랜의 특징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근 네. 전문가님. 그래서 제가 이 플랜이 나왔을 때 저는 그 저희 엄마, 어머니부터 바로 가입시켜 드렸어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면 누구 생각나세요? 부모님 생각이 당연히 나죠.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저는 이 치매 보험이 나왔을 때 바로 부모님을 가입시켜 드린 제가 다음 치매 보험 방송을 만약에 이렇게 플랜을 설명할 때가 오면은 제 어머님 증권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특정 보험사의 상품은 아니고요. 평균 지금 경증 치매 보험 보장이 되는 평균 보험사들의 그 플랜들을 조금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0세까지 가능하고요. 100세 만기 가능하고요. 이렇게 비갱신 형태로 해서 20년나, 뭐 10년나, 15년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CDR 1점, 거기에 이제 최대 1000만 원까지 된다라는 거 가능하시고, 이거 2번, 2점, 3점이 됐을 때 또 금액이 늘어나고요.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제 간병자금 특약 같은 경우에는 전 보험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몇몇 보험사들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목돈을 받았을 때 병원비로 내가 세이브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매월 이렇게 받는 특약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렴한 보험료의 경증부터 중증 치매까지 이 보장이 정말 든든한 간편 치매 보험 알아봤습니다. 자, 앞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저희 전문가분들과 상담 필요하시면요. 계속해서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1638-3999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조석훈 전문가님. 네. 그런데 정말 천만 다행으로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때까지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수명이 늘어나고 치매 환자가 늘어날 것이니까 치매 보험은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 영역 시간에 배웠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운동도 하고 새로운 곳도 다니고
야채 위주로 드시고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그게 모든 치매의 우선 발병원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 위험에서는 적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선 내 자산에서 확률이 높으니까 치매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자. 근데 암도 안 걸렸고 치매도 안 걸리고 나는 정말 안정적인 삶을 건강한 삶을 사셨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급금이 좋습니다. 네. 예, 환급금이 이렇게 내가 납입하고 나서부터 만기가 되는 시점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100% 넘는 자금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치매도 안 걸렸으니까 내가 지금 은퇴자금이나 생활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일부를 찾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전체를 해약해서 쓸 수도 있어요. 단 지금 물론 뭐 적금 대비도 높은 이자를 받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어떤 뭐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가입을 유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치매 보장이 우선이고요. 우리가 그 선물 옵션처럼 하나의 옵션으로 만기 환급금이 100%보다 넘는다.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만기 환급금이 주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다행히 치매에 걸리지 않으신다면 원금 이상으로 해지 환급금을 가져가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요. 저희 보험365에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02-2638-3999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간편치매보험 자세한 내용도 만나볼게요. 조석근 네. 전문가님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보시게 될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CDR 1번, 2번, 3번이 지금 이제 나온 것들이 1번, 2번도 이렇게 이제 천만 원씩을 주게 되는 플랜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3점만 있었던 거예요. 3점. 3점, 4점, 5점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1점, 2점, 3점에도 진단비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플랜이 나왔고요.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3만 원대, 또 4만 원대, 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대가 가장 큰 위험이니까 한 6만 원대로 해서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보험사가 아니고요. 이 평균 보험료를 나타냈으니까 내가 상담 받아봐서 내가 내 나이 때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도 치매부터 보장이 정말 든든하고요. 중증 치매 시에도 간병비가 매월 100만 원씩 지급되는 간편 치매 보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40세 기준 남녀 보험료가요, 월 3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하면서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환급률도 높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상담 나눠보신 후에 이런 앞선 혜택들 가져가 보세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증권 사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의 도움 또 명쾌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들 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60대 이상이 아닌 10대에서도 뇌와 심장에 관련된 2대 질환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대 질환에 대한 보장 또한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김희안 전문가님, 이 2대 질환 자세한 보장 범위 좀 알아볼게요. 네, 그래서 특히 2대 질환인 이 혈관 질환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10대부터 많이들 발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2대 질환 보험으로 만약 보상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냐? 먼저 뇌질환 같은 경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뇌질환에서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부분이 바로 이 뇌 혈관 질환을 보상을 하냐 안 하냐입니다. 두 번째로는 글씨가 좀 작지만 뇌졸중 약 전체 환자의 66.1%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뇌출혈과 중대한 뇌졸중인데 우리 CI 보험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바로 이 중대한 뇌졸중에 속합니다. 그럼 중대한 뇌졸중은 일반 뇌졸중과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 바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25%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반 뇌졸중 보시죠. 우리 질병 코드라고 해서 우리 질병도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은 주민번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증은 I63이라는 코드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협착은 I65, I66. 진단만 받았을 때 뇌졸중은 보상이 나가지만은 CI 보험 같은 경우는 중대한 뇌졸중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신경학적 25%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도 바로 이 CI 보험의 민원율이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생명보험사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우리 뇌질환에서 거의 다 99%는 뇌출혈에 가입을 하고 계실 거고 약 2년 전에 생긴 GI 보험 같은 경우 그 중에서는 뇌졸중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우리 뇌질환은 100%를 보상하는 바로 이 뇌혈관 질환을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은
100% 보상하는 뇌혈관 질환을 준비를 하셔야지 보상을 받을 때 보험사와 크게 싸울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에서 가장 보장범위 넓은 게 바로 이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우리 허혈성 심장질환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협심증 관련된 코드가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만 보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CI 보험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심전도와 뭐 효소 변화, 뭐 추가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급성심근경색은 이 코드만 받으면은 우리가 진단비를 받을 수 있지만은 전체 환자 분포도 보시면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90%는 거의 다 이 협심증 환자입니다. 그럼 협심증 관련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사는 100% 다 급성심근경색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 일부 중에는 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CI는 보장 범위가 더욱더 좁고 보장을 받기가 힘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2대 질환 가장 큰 범위로 준비해 보셔야겠는데요.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하던 기존 특약들과는 다르게 포괄적으로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김희환 전문가님, 2대 질환 실제 보상에서는 어떤지도 알아볼게요. 네, 그래서 2대 질환 중 특히 심장 질환 먼저 보시면요. 우리 2017년도 다빈도 수술에서 바로 10위가 바로 이 협심증, 심장 질환입니다. 우리 협심증 아까 보셨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보상하는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에서 보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17년도 대한민국 수술 건수 중에 7위가 바로 이 스텐트 삽입 수술인데 스텐트 삽입 수술은 바로 이 협심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협심증이 걸리면은 단기적으로 우리 심장의 혈관이 살짝 막히는 부분인데 바로 이 스텐트라는 기구를 통해서 혈관을 삽입을 해서 바로 뚫어주는 시술인 거죠. 그리고 2017년도 대한민국 50대 이상 분들의 수술 인원 중 4위가 바로 이 스텐트 삽입술입니다. 그럼 스텐트 삽입술은 어디에서 보상을 하느냐? 바로 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보상을 하는 거죠. 우리 통계 자료 한번 보시면요. 우리 2대 진단에서 특히 심장질환, 심장질환의 수술, 시술 방법이 바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스텐트 삽입 수술이 가장 경증일 때 시행하는 시술이고요. 그 다음이 관상동맥 확장술, 그 다음에 우회술, 마지막으로 카테터 삽입 수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술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안 하는 게 바로 이 카테터고요. 그 다음에 관상동맥 우회수술이죠. 근데 수술 방법이 또 다릅니다. 바로 관혈, 비관혈로 나눠지는데 이 관혈 같은 경우가 바로 우리 메스를 통해서 피부를 절개를 하면은 관혈이라 하고 그런 거 없이 요즘같이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칼을 대지 않고 절개를 하지 않고 로봇가 아주 구멍 작은 것만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게 다 비관혈입니다. 그러면은 이 관혈을 보상하는 것보다 비관혈 수술을 보상하는 경우가 더욱더 늘어날 거고요. 특히 뇌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궤두를 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스텐트 삽입술이 우리 심장질환에서 무려 83%를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허혈성 심장질환의 95%는 비관혈 수술이고요. 점점점 의료기술이 발전되면은 바로 이 관혈 수술은 없어지게 돼 있겠죠. 그리고 이 스텐트 삽입 수술 평균 횟수가 바로 3회라는 겁니다. 이 스텐트는 주기가 있습니다. 교체 주기가 있는데 관리를 잘 하시면은 한 7년에서 9년 정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관리가 안 되시면은 더욱더 빠른 교체 시기가 있겠죠. 근데 평균 3회다 보니까는 3번의 시술을 더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보상에서는 어떻게 되냐? 4월만 하더라도요. 바로 이 보상 관련된 금액이 더욱더 적었습니다. 우리 관혈, 비관혈인데 우리 비관혈이 아까 95%였죠. 일반적으로 질병수술비가 가장 폭넓은 수술의 보상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40만 원, 그리고 질병 관련해서 우리 종수술이라 해서 100만 원, 그리고 71대 질병이라서 다빈도 질환에서 700만 원, 그리고 2대 질환 수술비가 무려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하지만은 이 기준은 49세 기준이고요.
그래서 합계로 하면 약 6천만 원에 가까운 5,840만 원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앞서서 스텐트 삽입술 평균적으로 3회 받는다라고 보셨죠. 그러면 1억 7천만 원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관혈 같은 경우 더욱더 중증이기 때문에 약 2억 원의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나중에 보상받을 때 나는 모든 질병에 관련해서 다 보상이 가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각 보험사들마다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기준에서 이렇게 약관상 범위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가입 금액 대비 보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내 보험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김희환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질환 수술은요 반복적으로 좀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더욱더 철저하게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자, 가입하신 증권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 이용해 보세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암은 많이 준비가 되셨겠지만요. 특히 앞서 살펴본 이대질환 꼭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치료비 걱정 없는 오늘 플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석훈 전문가님. 네. 그럼 이대질환 플랜 자세한 내용들 좀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주말 드라마나 일일 드라마 보시잖아요. 그러면 한 50분 정도의 드라마 시간 중에 한 30분 넘어서가 정말 재밌는 시점이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시점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런 뇌혈관 허혈성 질환 진단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버이날 특판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인 분들이 이렇게 천만 원 정도로 진단금 자체가 없었는데 몇몇 특정 회사만 이렇게 생긴 부분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이렇게 5천만 원까지 되지도 않았고요.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렇게 천만 원 되지 않았어요. 그나마 100만 원, 200만 원인데 아마 보험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60세 넘으신 분들이 이렇게 뇌혈관 허혈성 질환 진단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도 처음 보셨을 거고요. 수술비를 이렇게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도 있다는 걸 처음 보셨을 텐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오늘 방송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보다도 가입 금액이 상향이 됐습니다. 자, 49세까지 진단비 3천만 원에 수술비 5천만 원을 보상한다니 이 보장 금액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보험료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맹경선 앵커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키워주시는데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글쎄요. 몇 억 들지 않았을까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4만 원 정도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2대 혈관 질환 진단비 가입시켜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녀들과 통화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회사들은 가입도 불가능했는데 몇몇 회사들은 이렇게 9만 원, 10만 원, 61세 남성이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도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9만 원, 10만 원, 11만 원이었던 게 특정 A사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4만 원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암 진단비,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질환 진단비를 천천씩 넣어도 4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진실인가 거짓인가 저도 깜짝 놀라서 준비를 했던 자료가 되겠고요. 내 나이에 맞게 정말로 이 정도가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그런 전화 상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사와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보장은 든든하면서도 보험료는 또 저렴합니다. 참 가성비가 좋은 플랜인데요. 이렇게 보험사별로 보장은 같지만 보험료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보험365 전문가분들과 꼭 상담 나눠보신 후에 앞선 좋은 혜택들, 꿀팁들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플랜, 보장 내역과 그 보험료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근 네. 전문가님. 그래서 마지막 플랜이 되겠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은 진단비만 있는 거고요. 지금 맨 아래쪽에 보시면 진단비 밑에 수술비가 추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수술비가 추가됐을 경우에 우리 61세, 66세, 69세 되시는 남성, 여성의 보험료가 이렇게 5만 원대, 6만 원대, 7만 원대고 여성분들은 한 3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3만 원대 정도밖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상해보험으로 해서 통장으로 막 3, 4만 원대 가입하신 거 있어요. 항공기 이용하다 사망하면 뭐 10억, 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사망하면 3억, 주말에 사망하면 뭐 이런 것들 3, 4만 원짜리 이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가능성이 걸리면 안 되겠지만 가능성이 높은 심장수술 그리고 뇌혈관 수술에 관련돼서 진단을 받고 수술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정말 필요한 보험을 좀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렇게 보장도 튼튼하고 또 보험료 부담도 걱정 없는 효도 플랜 알아봤습니다. 앞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아래 번호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간편하게 문자 상담도 신청해 보세요.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증권 사진 함께 첨부해 주시면 또 꼼꼼하게 저희 전문가분들의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사연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방금 들어온 사연입니다. 함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후배가 보험회사에 다녀 저축성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는 30만 원이고 20년 뒤 환급률이 2배가 넘길래 가입은 했는데 올해 겨울 결혼을 해서 20년간 납입할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연 만나봤는데요. 이 저축성 종신보험을 지인을 통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20년간 납입을 해야 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되시나 봐요. 김희아 전문가님, 네. 우리 사연자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몇 년간 납입을 하셨는지 같이 보내주셨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종신보험 같은 경우 생명보험 판매하시는 보험 판매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게 화법이죠. 종신보험 사망만 넣어서 나머지 뭐 진단비 특약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넣고 이제 저축이라 생각하고 20년 동안 납입을 해라.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올해 겨울 7개월 정도 남으셨네요. 겨울에 결혼을 하시면은 그럼 3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큰 돈인데 또 이제 혼자가 아닌 둘이 됐죠. 그럼 나가는 돈이 더욱더 많을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해지를 한다기보다는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계약 사망 부분을 줄여가지고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가입한 지 오래되셨다면은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가 생명보험사의 상품마다 조금씩 다른데 유니버셜 뭐가 들어간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감액 완납은 안 됩니다. 왜? 이 유니버셜이라는 이름이 바로 입출금이 자유롭다라는 부분인데 보험 가입하고 2년 뒤에 자유롭게 넣다 뺐다 써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입을 하셨다면 유니버셜 상품은 감액 완납이 안 되고요. 이 감액 완납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낸 보험료의 해지한 급금을 가지고 향후 납입할 보험료를 대신 하는 제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5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을 했습니다. 월납 10만 원짜리를 납입을 했는데 해지한 급금이 이제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1000만 원에 관련해서 내가 이 보험을 유지하는 대신 한 15년 정도 유지하고 보험료를 일체 안 내는 게 이제 감액 완납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의 지금 뭐 현재 나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지만은 20년 납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셨고 특히 보험은 가장 중요한 건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건 목적이 다른 거예요, 아예. 왜? 저축을 위해서 보험 상품을 가입한다.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 빼고는 나머지 이 보장성, 사망 관련된 부분이나 암진단비, 뭐 이대진단 관련해서 보장성을 저축성이라 생각하고 가입하시는 경우는 절대 안 됩니다. 왜? 나중에 수익률 차이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시작이 다른 겁니다. 우리 금수저 요즘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수저인데 금수저와 막 흙수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이 다르죠. 금수저들 같은 경우 뭐 많은 혜택을 받지만 그에 반면에서 흙수저 많은 혜택을 못 받죠. 이런 것처럼 이 금융상품에서도 상품별로 시작점이 다른 거죠. 순수하게 은행에 들어가서 저축을 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증권사의 뭐 연금펀드나 이런 걸 가입한다. 그러면 보험사랑 비교를 했을 때 더욱더 많은 차이가 나는 거고요. 또한 이제 이렇게 생명보험의 종신보험, 뭐 변액종신 같은 거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보험 판매인들이 이 주식이나 증권 관련해서 펀드를 넣다 뺐다를 뭐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거기에 관련해서 지식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증권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있고 보험사의 일반 보험 판매인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수익률을 더 많이 낼까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지인이고 친구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믿고 준비를 했지만은 실제 수익률에서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금융상품의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시고요. 보험은 말 그대로 나중에 우리가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질병이나 상해 관련해서 보상을 받는 거지 저축이나 연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자, 내 상황에 맞는, 내 목적에 맞는 보험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함께 보시죠. 4년 전 생명보험사에서 나온 치매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치매보험과 어떤 게 다른가요? 네, 조석근 전문가님. 네. 4년 전에 나온 생명보험사의 치매보험, 네. 최근에 나온 보험과 어떤 게 다른가요? 4년 전에 가입한 치매보험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또 그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보험은 가족이 생각나는 보험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집안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작은 것부터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최근 보험이니까요. 과거의 것은 조금 과감하게 그냥 정리하고요. 최근의 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치매의 이 경증부터 보장이 가능한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리모델링 꼼꼼하게 진행해 보고요. 핫한 플랜들도 만나봤는데요. 그럼 오늘 도움 주신 두 분 전문가분들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한 전문가님. 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뭐 효도 플랜부터 해서 치매보험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뭐 효도 플랜 같은 경우는 이대 진단 질환 관련해서 보장 범위 가장 넓게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너무 과거에 보험을 준비를 했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보험을 돌아보지 않았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리모델링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리모델링의 장점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20년 전, 10년 전에 의류 옷 같은 거 가지고 계시나요? 아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해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꿔가는 것처럼 이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행하고 주목을 받았던 보험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 또 여러 부분이 많이 바뀌었죠. 특히 CI보험. CI보험 2000년도 중반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CI보험밖에 판매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CI보험보다도 더욱더 좋고 저렴한 보험, 무해지 상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도대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치매보험 같은 경우도 과거의 치매보험은 중증만 보상을 했지만 이 경증을 보상하고 더욱더 5월에 바뀐 치매보험은 바로 중등도 CDR 척도 이전 받았을 때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4월에 준비하신 분들과 5월에 준비하신 분들 이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석훈 전문가님은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최고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쌍바닥치고 나만 마이너스 인생 같지만 아직 우리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최고의 전성기를 건강 이상으로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치 않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꼭 대비하셔서 어버이날 특판 개념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찾아낸 거거든요. 내가 없는 것들이고 내 나이에서 가입이 불가능한 것들로 알고 있었던 그런 보험들 위주로 방송을 계속해서 오늘처럼 할 테니까요. 반드시 꼭 전화 상담해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정도까지 한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집 경제주체 보험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는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1638-39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증권 사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전문가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도움드리니까요.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 아울러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상품 가치를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